아, 내가 알려준 금액 S 저기 뭐야 그 저기 얘기하는구나 나스닥 어제 목표가 1005.25까지 왔지 정확히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아, 레버리지? 어제 저기 뭐야 그 나스닥 목표가를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줬거든. 방송 중에 난그 얘기하는 줄 알았어. 어제 이제 꼭지까지 꼭지가에서 한 틱도 안 틀렸으니까 어제 꼭지가가 어제 미국 1005.25까지 장중에 어제 1005.25까지 정확하게 올라간다라고 그랬거든. 한 틱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찍어냈지. 이런 게 돈이야. 지식이 돈이다. 이 시장에서는. 큰손이 넌또 언제 들어왔어? 이게 채팅창을 지금 써야 되는데 채팅창을 지금 쓰지를 못해서 이게 채팅창을 지금 써야 되는데 채팅창을 지금 쓰지를 못해서 이게 채팅창을 지금 써야 되는데 채팅창을 지금 쓰지를 못해서 이게 채팅창을 지금 써야 되는데 채팅창을 지금 쓰지를 못해서 이게 어저께 이제 급등장이 계속 와가지고 목표가를 장중에 9,030인가? 어저께 이제 나스닥이 급등장이 9,030 계속 와가지고 9,030인가 목표가를 막 그랬을 장중에 때 12.5 9,030인가? 어저께 이제 가스하면 급등장이 계속 15,500과 꼭지 와가지고 목표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9,030인가 막 그랬을 때 재수가 좋게 그냥 한 틱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맞췄어. 12.5 가스하면 15,500과 꼭지 목표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9,030인가 막 그랬을 때 재수가 좋게 그냥 한 틱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맞췄어. 재수가 좋게 그냥 한 틱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맞췄어. 아, 하울링이 생긴다고? 아, 이게 중간에서 끼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잠깐만. 시가가 약 6,000원이에요. 6,000원인데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다시 특정 구간을 절대 돌파를 쉽게 못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 자, 지금은 안 들리지? 아, 아까제 그게 겹쳐서 방송이 겹쳐서 그랬던 것 같아.
작은 거인이한테 저기 뭐야 채팅창 처음에 설정할 때 채팅창이 내가 필요 없다라고 그랬는데 채팅창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시간 내 가지고 와 가지고 아마 해줄 거야. 아직 연락은 안 왔는데 바쁜가 보다. 자, 지금 저기 뭐야 그 아침에 아 지금 저기 기능 장 방송 중에는 지금 안 하려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를 보면, 근손아, 이게 지금 유튜브 수익 적이거든. 이거 한번 너희들 한번 봐봐. 자, 19만 조회수가 나왔던 에픽 색소과의 밈에 대한 영상입니다. 추정 수익을 보면 1조회수당 0.9원으로 책정되어 실수익은 17만원 정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분이 넘는 긴 영상을 봅시다. 아까 조회수 1당 2에서 3원이라고 했죠? 제가 요새 올린 유승준 영상을 봅시다. 10분이 넘어가는 긴 영상입니다. 조회수는 47,000회이고 실제 수익은 18만원입니다. 계산해보면 3원보다 높은 3.8원 정도인데 짧게만 말하자면 시청 연령대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다른 10분짜리 영상들에서 2.2원, 2.5원 정도가 자주 나오는 걸로 봐서 통상적으로 앞서 말한 대로 10분 이상 영상은 조회수당 2에서 3원 정도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김학의 관련 영상입니다. 자료 조사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해당 영상은 17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17 곱하기 3 하면 약 51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땡입니다. 실제 이 영상의 수익은 13만원 돈입니다. 민감한 주제의 영상이므로 노란 딱지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조회수 1당 0.8원의 수익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노란 딱지가 붙으면 원 광고비보다 3분의 1 수준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노란 딱지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돈은 다 둘째 치더라도 노란 딱지가 붙으면 인기 동영상으로 올라가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시스템상 영상 추천도가 하락하여 사람들에게도 잘 안 보여지게 됩니다. 맨 처음에 유튜브를 키면 나오는 화면 있죠? 거기에 가끔씩 구독 안 된 유튜버 영상이 뜰 때가 있는데 그게 추천 영상입니다. 노딱이 붙으면 이 빈도수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므로 이래저래 노란 딱지는 유튜버에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일단 다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제 모든 영상에 대해 엑셀로 정리해서 통계를 내어 실제 광고 단가들을 모두 계산해 본 결과 보시는 것과 같이 평균적으로 짧은 영상은 조회수 1당 약 1원, 10분 영상의 긴 영상은 조회수 1당 약 3원, 노딱 영상은 원래 계산법에서 3분의 1 수준인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썰로 남겨져 있는 조회수 1당 1원이라는 말이 완벽히 아예 헛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고급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버 수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 조회수 1당 1원이 아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제 영상 중에서도 조회수 1당 0.3원이 책정되는 영상도 있고 3.8원이 책정되는 영상도 있는 등 모두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간단 계산법은 큰 틀에서 이야기해드린 것이었고 이제부터는 왜 영상마다 광고 단가가 달라지는지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해외 유저가 유입이 많이 될 경우 평소보다 2배에서 3배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광고 단가는 1원일 때 일본은 2원, 미국은 3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유튜브 전 세계 시장 중에서 단 1% 정도만 소비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인구수가 적다 보니 광고를 맡기는 광고주도 적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유튜버의 경우 미국 유튜버보다 더 악조건에서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끔씩 수익을 인증한 한국 유튜버들 중에서 몇 명은 광고 단가가 1원 정도가 아니라 훨씬 높게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들을 잘 살펴보면
모두 언어의 장벽이 크게 없는 콘텐츠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먹방, IT 기기 리뷰, 노래 관련 콘텐츠, 동물 관련 콘텐츠 등을 주로 삼고 있거나 잉글리시 서브라고 해놓고 영어 자막을 넣어놓아 해외 시청자도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영상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외 시청자 유입이 높을수록 영상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청 연령의 차이입니다. 영상을 클릭하면 해당 영상에 대해 어떤 시청 연령이 시청을 많이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AI에 의해 해당 사용자가 어떤 류의 영상을 좋아하는지, 각 연령대에서 어떤 광고를 흥미있어 하는지를 파악한 뒤 광고를 내보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유아 시청자에게는 장난감 계열의 광고가 자주 나오고, 청소년들에게는 게임 광고가 자주 나오며, 20대 후반에서 50대 초 중장년층에게는 자동차 광고 혹은 아파트 광고 등이 자주 나오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장년층의 시청자가 많이 영상을 볼수록 단가가 높은 광고가 나오므로 조회수당 수익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까운 예로 제 영상 중에서 두 개의 영상은 5분 내외의 짧은 영상이지만 조회수 1당 1원이 아니라 약 2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시다시피 정치 관련 영상인 반도체 규제 영상과 북한 미사일 관련 영상입니다. 이 영상들의 경우 2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시청자들이 많이 봐주셨기 때문에 1원보다 살짝 더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채널이 정치 관련 채널, 차량 관련 채널, 부동산 채널 등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일 경우 5분 미만의 영상은 조회수 1당 2원에서 3원 정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월의 차이입니다. 이 표는 한 블로그 운영자가 자신의 월별 애드센스 수익을 정리한 표입니다. 보면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가며 돈을 많이 사용하는 7월과 8월에 광고 단가가 높게 책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돈을 쓰는 시기에 광고를 많이 해야 물건이 많이 팔리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약 12월경에는 또다시 광고 단가가 팍 올라갑니다. 광고주 회사들은 자신들이 1년에 쓸 예산을 정해놓고 광고비를 책정하여 광고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예산이 조금 남거나 할 경우 연말에 막바지 광고를 하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몰려 결국 유튜브 조회수당 광고 수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변수에 따른 영상 한 개당 광고 산정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5분 내외 영상의 1조회수 기준으로 유튜버 댓글에 영어 댓글이 많다, 조회수 곱하기 약 2원에서 3원, 중장년층이 좋아할 만한 영상이다, 조회수 곱하기 2원에서 3원, 휴가철 영상이다, 조회수 곱하기 1.5원 등등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영상 시청 지속 시간도 단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이건 시청자 입장에서 알아볼 방법이 없으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완전 정확한 정보는 유튜버 본인만 알 수 있으므로 저는 큰 틀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책정된다 정도를 설명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계산할 시간에 제가 앞서 말했던 메신저 비교 스타트, 공사 구분 안 되면 접어, 화상회의 안 되면 접어, 파일 기간 만료되면 접어, 결제 알림 못 받으면 접어, 보안 불안하면 접어. 완벽한 업무를 위한 직장인 필수 협업 툴 잔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만 머리에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보고 나서 자신이 구독하는 유튜버 중 소규모 유튜버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평균 10만 조회수나 5만 조회수를 넘기가 매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는 운이 좋아서 잘 터진 영상 몇 개 빼놓고는 그냥 평균적인 영상들은 약 2치킨 정도의 값어치가 나오곤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주변에서도 회사를 당장 때려치고 유튜브를 전업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유튜버분들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우선 취미로 꾸준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회사는 당장 그만두지 않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수치상으로 더 와닿게 이야기해드리자면 현재 최저시급이 8,350원에 월급으로 치면 174만원 정도인데 유튜브를 본업으로 삼아 최저시급 이상을 벌고 싶다면 한 달에 17개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매번 10만 조회수를 받아야 하며 절대 한 번도 노란 딱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0만 조회수라는 건 지인에게서 한 두 다리 건너면 그 영상을 본 사람이 나올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동영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만들어야 나올 수 있는 조회수인 거죠. 물론 영상 개수가 계속 누적되면 이 수치는 조금이나마 떨어지게 됩니다. 소폭으로 계속 시청자들이 유입이 되니까요. 하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상 모든 영상의 조회수는 업로드된 후 일주일 내에 판가름 나게 되어 있고 영상의 노출도는 계속 떨어지게 되므로 나중에는 아주 소폭만 조회수가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의지하여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자신이 구독하는 유튜버를 보다 보면 한 1, 2년 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재밌는 영상을 올렸고 구독자 수도 10만 정도가 넘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직장을 구했다며 다른 일이 생겼다며 업로드를 소홀히 하거나 업로드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트위치로 넘어가 방송을 하거나 다른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으로 컨텐츠를 바꾸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식과 같이 무조건 모든 유튜버가 미친 듯이 많은 돈을 번다면 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를 소홀히 하는 걸까요? 따라서 이 영상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하고 싶은 바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유튜버들을 보고 모든 유튜버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줄 아실 수도 있는데 그에 비해 일반 유튜버들은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자신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람튜브의 경우에는 3,5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채널 3개 중에 2개가 한국 유튜버 탑10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한 채널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치더라도 최고 상위권 레벨의 채널입니다. 이번에 보람튜브 뉴스 때문에 괜히 모든 유튜버들을 전부 매도하는 분들 계셔서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저는 소소하게 사람들이 달아주는 댓글 보는 맛으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꾸준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런 분들은 꼭 유튜버를 한 번쯤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분위기 메이커로 불리시는 분, 매사에 성실하고 뭐든지 꾸준히 하시는 분, 사람들과 공유하는 취미를 가지고 싶으신 분, 자신의 일상을 앨범처럼 저장하고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1,000원 맥시멈 최하 1,0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 10,000원을 찾아 먹었을 때 900%의 수익률이 날 것이고요. 자, 10,000원을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 목표가를 30,000원을 잡을 겁니다. 30,000원 28,000원에서 30,000원을 잡을 건데요. 그러면 2,800%에서 3,000%까지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주식은요 확신이에요.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간다 라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확신은 지식에서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이 없으시면 제 왼쪽에 이 수익률이 자그마치 4년치 수익률입니다. 4년치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더라도 그 카페 방장을 따를 수 있게끔 뭔가 믿을 수 있는 수익 근거자료를 4년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 제가 이 수익률을 뭐하러 4년 동안 준비를 했겠습니까? 이제 대공황이 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내가 한번 통째로 한번 바꿔주겠단 말이야.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자그마치 4년입니다. 4년 동안의 이 수익률을 준비한 거예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이제 바꿔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그게 바로 제2의 국가부터 외환위기 경제대공황이다. 이제 그 머지않은 시기가 여러분들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는요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틀림없이 이 엄청난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는 길이요. 자,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로 나오는데 여기는 유료 카페예요. 유료 카페는 제가 지금은 잠시 접고 있습니다. 자, 이 후원금 제도, 이 유료 카페는 불과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종목은 지금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30,000원까지 홀딩하는 거니까 3,000% 아닙니까?
한 종목 추천 금액이 최하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받았던 종목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이제 후원금 제대로 제가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후원 링크 주소를 클릭해 가지고 들어가면은요, 최소의 비용으로 후원하시는 분한테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그런 구간에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수익 사업을 하면 이거 갖고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매달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후원 내주시는,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종목 추천하는데 약 100여만 원 정도가 이제 후원금 제도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원 내주신 분한테는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3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제가 매달,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벌써 이제 또 이번에 또 두 명이 후원금을 내주셨어요. 너와 나 우리님하고 천사님.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매달 연 6%를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300% 도달할 때까지 매달 지불을 하겠다. 자, 여러분들을 제가 서포트 해드리는 거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확신을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이번에 바꿔드리겠다, 이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수익사업을 포기했다라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여기 이 포스트 2월 26일 날 바로 이날입니다. 자, 어제도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종합주가가 많이 급락해서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제 당장 내일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마음고생 심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한 달 반째, 두 달째 지금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주가가 아직까지는 상승장이니 올라올 때마다 주식을 조금씩 정리해서 위기 대응을 하셔라. 다음 주 월요일 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제가 이제 대공황이 오는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이 포스트 원문을 잘 보십시오. 이 원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헛뜯지 마시고. 자,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왔는데요.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이 오게 되면은요, 위험한 고비를 겪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미래를 준비하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이 엄청난 호재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6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6탄은요,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6탄입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잠재자산이 4만원입니다. 4만원. 자, 지금 현재가가 약 2만 5천원이기 때문에요, 4만원은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자, 4만원이었던 종목이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 종목은요, 이미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자그마치 1300% 대박이 터진 종목입니다. 자, 2015년도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가 한참 지나서 오버슈팅이 돼가지고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최하 7, 8년 이상은 쳐다보지도 마라. 계속 하락장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미 작전 세력들이 고점까지 다 해 먹었기 때문에, 꼭지 목표가까지 다 해 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16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말서부터요, 주가가, 약 9만원, 9만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1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거의 9토막이 난 겁니다. 9토막. 자, 9토막이 났는데, 태형건설 우선주요. 매수단가가 얼마입니까? 물린 거예요? 아니면은 수익이 나는데 앞으로 시황이 어떻게 될런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까? 자, 목표가를 물어보거나 그런 경우는 카페에 들어가셔야 돼요. 카페에다가 글을 쓰셔야지 여기서는 자료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점에 물려가지고 지금 고생이 많다 그런 경우는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목표가나 이런 것은 자료가 공개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4만원, 4만원에 15,000원을 깨니까 세 토막이 빠졌으니까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요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5,0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5,000원. 자, 5,0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약 4만원이니까, 850%에서 900% 정도 되겠네요. 자, 1차 목표가를 850에서 900%를 잡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는 거죠. 자, 5,000원까지 빠지면, 내 잠재자산 4만원만 찾아 먹어도 800% 900%를 목표가를 잡고 1차 홀딩을 하시고요. 4만원을 돌파를 하면 다시 10만원대까지 홀딩을 해서 약 2000%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 원래는 한 4천만원 정도, 한 종목의 추천금액이 4천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멤버십 회원금 제도로 돌리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주식은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돈을 벌게 되는 건데요. 자, 주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는 투자를 하셔야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자,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서요.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동영상을 볼 때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후원금 제도라고 이렇게 카페가 나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한 종목당 후원금 아끼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제 머지않은 날에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는 그런 경제 대공황, 그리고 국가부도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미리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엄청난 대공황이 호황으로 바뀔 수 있는 일이다. 기회는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이 자그마치 4년치입니다. 4년치. 4년 동안 이렇게 카페의 방장이 직접 투자를 하면서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자료를 왜 만들었는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2016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제가 추천을 한 거거든요. 자, 왼쪽으로 다시 돌려드리면, 자,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여기 240개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동시에 추천을 하면서 올렸던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에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현재 216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익률이 이 수익률보다 4배 5배입니다. 제가 드리는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지금 1000%짜리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이요, 어디 카페에 가도, 대한민국의 어느 주식카페를 가도 카페 방장 수익률이 이렇게 자그마치 이게 240개 종목 아닙니까? 4년 동안 이 수익률을 근거자료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2016년도 이때 당시입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한 3-4년 후 4-5년 후가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된다. 그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자료가 바로 수익률밖에 없죠. 그래서 이 수익률을 준비해놓고 4-5년 후를 기약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률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셔라. 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인생이 왜 바뀌게 되는가. 자, 여러분들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올 이 대공황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하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종합주가 시황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의 자 수익률인데 단 하루도 손실이 없습니다. 자, 바로 요 수익률은요, 자, 미국 S&P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국제유가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자, 제가 뭐 그 전에 시황분석 종합주가에 대해서 뭐 많은 시황분석을 내렸죠. 자, 이번에도 종합주가가 대폭락이 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어느 애널리스트들이 단 한 명도 예측하지 못했던 걸 저는 최고 고점에서 정확하게 찍어드렸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뭐 매일 그 종합주가 시황 분석에 대해서 제가 시황 분석을 작년까지만 해도 내드렸는데 앵벌이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단 하루도 손실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종합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5탄째 바로 조금 전에 녹음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종합주가 엄청나게 빠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피눈물을 흘리게 될수 있는 그런 일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인데, 종합축구에 대해서는 저처럼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건 장담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동안에 시황 분석을 내렸던 거에 대한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면서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S&P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파워포인트는 제가 잠시 뭐 끄든가 아니면은 그냥 위에다가 자료를 겹쳐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해서 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자료예요. 자, 2020년 4월 17일 보십시오. 자, 두 번에 걸쳐서 종합주가 상승세를 거론했다. 카페 회원님은 조정 시 분할 매수를 할수 있고요. 아직 손절 칠 시기가 아니니 강력하게 홀딩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급락장은 아니다. 이번 급락장에 아직 매수를 못한 사람은 추가 급락을 기대하겠지만 절대 아직은 종합주가 1400포인트는 오지 않는다. 꿈도 꾸지 마라. 대공황은 절대 지금은 아니다. 대공황은 지금 절대 오지 않는다. 저희 카페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강한 상승장을 거론했다. 명심해라. 자, 종합주가 1860, 1893 오늘 도전 들어갑니다. 라고 제가 미리 예측드렸습니다. 4월 17일이면 대충 요때쯤 되는 것 같아요. 요때쯤. 아, 요거는 S&P네요. 잠깐만요. 4월 17일이니까 대략 요때쯤 될 겁니다. 요때. 자, 요때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860, 1893 오늘 도전 들어간다. 바로 요때가 1893이 여기입니다. 4월 17일이니까 요 날이네. 아,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이때 하방 압력을 받아도 1810만 지지하면 강력하게 홀딩해라. 자, 1810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구간이다. 4월 17일 이후로 1810이 깨졌나요? 한 번도 안 깨졌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계속 반등권이 왔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요 날입니다. 또 추가 분석을 제가 내드렸어요. 자, 4월 17일입니다. 강한 상승장이 온다. 조정이 와도 홀딩이 원칙이다. 제 분석대로 1860, 1893을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1893 대충 여기 되죠. 자, 여기가 1900입니다. 자, 돌파했죠. 자, 돌파하면 1950까지 상승 돌파, 그 다음에 1997, 2000까지 상승 추세를 탈 구간이 다가온다. 이번 주는 아니다. 자, 2000까지 돌파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50을 돌파를 하면, 자, 1950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1950이에요. 여기가 1950입니다. 자, 여기를 돌파를 하면, 자, 2000까지 상승 추세를 탈 구간이 다가오는데, 이번 주는 아니다. 결국은 이번 주, 결국 2000 돌파 못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얼마까지 갔습니까? 2000까지 정확히 갔습니다. 정확하죠? 자, 2000까지 상승 추세를 탈 구간이 다가온다. 이번 주는 아니다. 자, 다음 주 반등 시도를 할 구간이거나 절대 1800포인트가, 아, 이거 왜 이래? 아이고, 제가 이거 뭘 잘못 눌렀네. 아이, 참. 자, 수요일 분석대로 1954를 돌파를 하면 2000포인트까지 홀딩해라. 자, 2000포인트까지 홀딩했죠. 제 예측대로 정확히 움직이죠. 자, 이번 이후 분석은 수요일 날 이후로 알려주겠다. 자, 저처럼 이렇게. 자, 이번 주는 절대 가지 못한다. 2000못 간다. 기대도 하지 마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4월 17일 날 아침 9시 20분입니다. 자, 분석대로 오늘 장에 강하게 갭상을 쳤습니다. 자, 이런 시황 분석이고요.
제가 이때서부터 뭐라고 얘기했던가? 자, 2000포인트까지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물 매수하고 콜옵션 매수해라. 자, 그리고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2000까지 강하게 홀딩해라. 절대 손절치지 마라. 라고 시황 분석을 내렸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내린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시황 분석을 내리는가? 2000포인트를 다음 주에 넘느냐, 못 넘느냐? 자, 그것만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포인트, 2050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만 제가 간단하게 팁을 드리고요. 자, 이제 보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간입니다. 올라가는 장이면은요. 자,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올라가는 장이면 절대 이건 무조건입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려 그러면은요. 하락장이면 올라가는 장이다. 그러면은 절대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입니다. 절대 1860포인트를 종가상 깨면 안 됩니다. 깨지면은요, 종가상 깨지고 거기를 회복을 못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위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정도만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올라가는 장이면 절대 1860포인트를 깨지 않습니다. 종가상. 이게 깨지면 여러분들 위험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를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조종이 올 수는 있지만 대공황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1860포인트를 깨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이제 제가 S&P를 어떻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드렸는가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부터 먼저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아, 제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자리가 이게 해외 선물 차트가 지금 이 컴퓨터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복사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복사를 했는데요. 자, 저는 단한 번도 S&P, 그 다음에 다우지수, 국제유가 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오죽했으면 제가 이날 대공황의 첫 번째 신호탄이 왔다라고 제가 글쓴 날이 이날 아닙니까? 자,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을 때에 요 날이요, 요 날. 요날 월가 애들이 하락장에다가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파생 상품으로 엄청나게 배팅하는 거, 이거를 제가 파악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어제 야간장에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자, 2월 26일 날입니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글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폭락이 왔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에서, 최고 고점에서 시황 분석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뭐, 그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우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뭐 다우지수, 그 고액 자산가들이 엄청나게 이번에 돈 벌었다. 뭐 몇백조를 벌은 거로 나오죠. 아, 그 자료를 제가 좀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네요. 오늘 여러분들 뭐 뉴스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알 거예요. 고액 자산가들이 엄청나게 돈 벌었다 이번 하락장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파생상품으로 배팅하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대폭락
경제 대공황 첫 번째 신호탄이 이날 터졌다라고 제가 글 쓴 거 아닙니까?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드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저렇게 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얘기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도 세상이 저를 알아주지 못하는 게 참 한심스러운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자료 앞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금 아까 그 자료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공지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자, S&P를 제가 어떻게 시황 분석을 했는가. 자, 코스피 분석대로 움직인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날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다가 자료를 잠시 빼놓겠습니다. 아, 참.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215탄입니다. 215탄.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를 보십시오. 자,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제가 240개 종목을 추천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날 같이 매수를 했는데요. 제가 240개 종목을 다 매수했습니다. 자, 이때에 조금 있으면 수익률이 나올 텐데 이때 수익률의 4배 5배 이상 수익이 터질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입니다. 최하 1000%짜리.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높은 종목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때 240탄을 추천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215탄째 지금 추천하고 있거든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2016년도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때에 앞으로 4~5년이 지나가게 되면 제2의 국가부도 그 다음에 IMF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2016년도서부터 4년 동안 제가 수익률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공황이 오고 제2의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는 날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의 이 수익률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때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그리고 저를 따랐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얼만큼 많은 돈을 벌었는가.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한 자료 올시다. 자, 이것을 보시고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을 매수해라. 215탄째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10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00%. 왜 급등을 하는가? 지금 215탄째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두 달 전서부터 얼마 다 올랐냐? 최하 100% 이상 올랐습니다. 최하. 자, 이 종목은요,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없고요. 영업이익이 4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대기업이, 이 종목은 작전 세력이 누가 끼어있냐? 대기업이 끼어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기업,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세 번째 투자자문사, 네 번째 자산운용사가 지금 강하게 끼어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가 막힌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12,000원입니다. 12,000원. 12,000원인데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빠지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냐? 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6,000원까지 빠지고 지금 10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이 종목은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이 전저점 6,000원을 깨고 얼마까지 하락할 수 있냐? 저는 2,000원 봅니다. 2,000원. 2,000원이면 저는 매수 들어갈 거예요. 자,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쇠폭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2,0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60이 600%입니다. 그런데 1차 목표가가 600%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000원까지 빠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잖아요. 2,000원 이하로 빠지면은 이건 뭐 초대박이고요. 자, 2,000원까지 빠진다라고 봤을 때 이 종목의 1차 목표가를 12,000원을 잡고 262에서 600% 수익을 1차 목표가로 잡을 것이고요. 자, 12,000원을 돌파를 하면 오버슈팅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자,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 종목을 4만원까지 홀딩할 겁니다. 그래서 4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원에 1차 목표가 600%, 그리고 내 잠재자산을 돌파를 하면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4만원을 잡고 2,000%의 수익을 지금 목표로, 저 또한 이 종목이 매수, 만약에 떨어지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 당연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000원서부터 저는 모조리 쓸어 담기 시작을 할 겁니다. 2,000원 이하로 빠지면 이거 초대박이죠. 4,000%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왼쪽에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이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 종목 전저점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000원까지 빠졌을 때부터 저는 매수 들어가서 목표가를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12,000원 1차 목표가, 거기에서 1차 이미 일부 매도치고요. 조정이 오면 다시 추격 매수 들어가서 4만원까지 홀딩할 생각이다. 그래서 2,000%의 목표가를 잡을 생각인데요.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뭐 수익률이 뭐 4,000%로 넘어가는 거죠. 더블로 넘어가니까.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돈 버는 비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발을 부비고 2년의 고리를 만드셔서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불황을 호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이 엄청난 대공황이 여러분들한테는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자그마치 2,000%입니다. 쇠폭이 터지면, 2,000원 이하로 터지면 4,000%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박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5탄입니다. 자, 이 유튜브 보셔서 이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자, 지금은 제가 수익 사업을 당분간 안 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여기를 링크를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포스트가 나옵니다. 멤버십 후원금 제도. 자, 멤버십 후원금 제도 지금 한 종목당 100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이 후원금 제도를 이용을 하시고요.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차츰차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는 매달 지금 18일날 대한민국 최초로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 자, 배당 공시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 최근에 이제 어저께 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저한테 후원금을 내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받으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매달 6%. 아까 제 그 100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왜 이런 꿈의 이런 배당금 제도를 이용을 하게 됐는가? 제가 여태까지는 수익 사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 대공황, 이제 외환 위기를 맞아 전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대가 올 때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경제 파탄에 빠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이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해서 최소의 금액으로 대박 주시 시리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 보태서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100만 원을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태서 기존의 관송 주주와 동일하게 후원금 6%를 제가 추천했던 추천주가 최소 300% 도달할 때까지 매달 지불하겠다라고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 6% 지불해 드리는 목적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이 만들어진 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안 된다. 평상시에는 제가 돈벌이를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때 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300%가 수익이 될 때까지 제가 연 6% 지불을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기업입니다. 국민기업이 원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여태까지 수익사업을 했었던 카페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이 카페인데요. 자, 지금은 이제 제2 IMF 대공황이 곧 오기 때문에 제가 수익사업을 당분간 포기를 했고요. 자, 여기 이제 종합주가를 보시면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리는가.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잖아요. 자, 이 종합주가 최고점일 때 이 포스트를 보십시오.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오게 될 것이다.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많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죠. 자, 기존의 주식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요, 일부 손실을 줄이시면서 빨리빨리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제2의 신호탄이 강하게 터지면서 하락 압박을 강하게 받는 구간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런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종목 지금 6천원에서 지금 10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은 투자 메리트 없습니다. 직전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요, 다시 대공황이 오기 시작하면 6천원을 깨고 2천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랬을 때 2000%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 옵시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4탄입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요, 이 검정색 테두리를 잘 지켜보시면 붉은 태양 실전 240개 종목 투자 수익률이라고 나오죠.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은 날 매수해서 홀딩을 했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수익률보다요, 240개 종목입니다. 한 페이지가 이게 45개니까 240개 종목인데 지금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만 제가 지금 214탄째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수익률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다. 이번에는 다 1000%짜리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4탄인데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는가. 2000원까지 지금 빠졌거든요. 자, 동종목은요, 연간 수익률입니다. 연간 수익률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7천원짜리입니다. 7천원. 자, 7천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2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두토막 반이 난 거죠. 두토막 반. 자, 이 종목은요,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못하면서 다시 주가가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작전 세력들이 이미 강하게 끼어 있는 게 저한테는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제 전 저점을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도 1400포인트였었을 때 20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얼마를 보느냐, 우리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그냥 1000원으로 일단 잡을 텐데 1000원 이하로 더 빠집니다. 저는 500원까지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이 7000원이니까 내 잠재자산만 따먹고 들어가도 1200%가 넘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 500원까지 빠지면 저는 당연하게 매수 들어갑니다. 1000원서부터 저는 매수 들어갈 거예요. 자, 저는 이 종목을요, 500원의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1000원 이하서부터 단계별로 분할 매수 들어갈 생각인데, 이 종목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거냐, 저 7000원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7000원 잡아드립니다. 왜? 내 잠재자산이 7000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500원에 매수한다 그러면은요, 1500%의 수익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00%. 저는 1차 목표가를 1500%, 7000원을 잡을 것이고요, 2차 목표가를 만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0%의 수익을 보고 제가 이 종목을 저도 매수할 거고 저희 카페 회원님도 매수를 하게 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2016년도 6월 1일 날 나오죠. 제가 2016년도서부터 아까 제 수익률 여러분들 보셨죠? 240탄입니다. 자, 이때에 제가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엄청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그때 가면 무조건 올인해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최하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대공황이 오지 않을 때니까 2016년도입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대공황이라는 얘기, 이런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지식이 없는 사기꾼 같은 놈들 얘기 듣지 말고 무조건 내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돈을 벌어라 라고 해서 2016년도에 240단을 추천을 했고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이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라. 자,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2016년도입니다. 이때 당시입니다. 4, 5년 후가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4년 동안 이 수익률 자료를 준비를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제 이 수익률을 보시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한테 통째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미리 준비된 사람들은 이 엄청난 대공황이, 국가 부도의 날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그럼 모든 국민들이 그걸 겪게 될 것인데, 저를 찾아오셔서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요, 남들한테는 대공황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떡고물이 또 떨어지는, 돈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여러분들 돈 버는 비결은요,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큰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유튜브 바로 밑에 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후원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전부 다 이 종목 제가 2000%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종목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내가 갖고 있는 돈 버는 능력으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이 후원금 주소 링크를 누르시면은요,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잘 지켜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자, 국민기업입니다. 국민기업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이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매달 공시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5월 18일 날도 배당이 됐습니다. 이 배당 공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고요. 자, 이제 여태까지 수익 사업을 했던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지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인데요.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대공황이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이렇게 글 쓴 사람,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분석한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 여러분들이 증권방송 TV나 애널리스트들 아무리 찾아봐야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정확하게 시황 분석 내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글 쓴 날이 2월 26일입니다. 바로 이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넉넉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보유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손절을 짧게 끊으시고 이제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자, 오른쪽 종목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공황이 오면은요, 전저점 2,000원을 깨고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건데요. 1,000원에서 저는 일단 먼저 1차 매수 들어가고요.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그 중간 금액에서는 매수 안 하고 500원에서 2차 매수를 땡겨서 이 종목 목표가를 2,000%를 잡게 될 겁니다. 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500%요. 1,500%에서 1차 수익 실현하고요. 오버슈팅이 일어나게 되면 7,000원에서 오버슈팅이 일어나면 10,000원까지 홀딩을 해서 2,000%의 목표가를 잡고 저 또한 이 종목으로 매수를 하게 될 것이고 저희 카페 회원님 또한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종목이 동전주를 사셔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동전주를 사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잠재자산 대비 열토막이 날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이 500원일 때 이런 게 정말로 진정한 동전주가 되는 거죠.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13탄이요. 213탄도 대박 주식 시리즈입니다. 아주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 종목 뭐 정상적으로 제가 이전에 유료 사업을 했었으면은요,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유료 사업을 했었죠. 이 종목 제가 5천만 원은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은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잠재자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21만원입니다. 21만원. 자, 21만원인데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얼마까지 빠졌냐? 4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45,000원. 그러면 다섯 토막 가까이 난 거죠. 자,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정확히 100% 올랐어요. 100% 오르고 지금 약 한 30% 지금 주가를 반납하고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자, 이 종목은요,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가가 다시 빠져서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 1,400포인트였을 때 45,000원을 깼으니까 이번에는 4만원을 깨고 얼마로 빠질 것인가? 저는 2만원까지 빠진다라고 봅니다. 2만원.
2만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쇠폭이 터지는 겁니다. 그때서부터는 뭐 2000%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죠. 2만원 이하로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만원을 잡은 겁니다. 왜 그랬는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였을 때 45,0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는데 반토막 더 안 나겠습니까? 무조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만원이면 내 잠재자산 21만원만 찾아 먹어도 1100%다. 1100%. 근데 2만원 이하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랬을 때는 뭐 쇠폭이 터지는 거죠. 그냥 1500%, 뭐 만원까지 빠지면 그냥 2000%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종목. 그래서 제가 이전에 유료 그 사업을 할 때는요, 뭐 9년 가까이 유료 사업을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오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평상시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추천해서 돈벌이 했으면 됐지, 이 어려운 시기에 온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제가 추천 사업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요, 국제 유가 그 다음에 S&P 나스닥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번 수익금입니다. 자그마치 2년치예요. 그리고 이전에 이 수익률은요, 이 수익률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240탄이라고 나오죠. 240탄. 자,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하고 제가 240개 종목을 몽땅 샀습니다.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높은 최하 1000%가 무조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213탄째 제가 추천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왜 집요하게, 4년 동안 수익률을 집요하게 준비를 했는가. 이제 때가 되면, 2016년도입니다. 때가 되면,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자료는 수익률 근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는 이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잘만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돈 버는 비결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큰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셔야 됩니다. 인연 맺는 길. 자, 유튜브를 보시면 이 바로 밑에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여기 후원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이 주소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 밑에는 제가 지금 앞으로 당분간 대공황이 끝날 때까지는 유료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은요, 국민격 관성 후원금 제도 안내라는 이 카페의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자, 여러분들 제 이야기대로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를 무조건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기업 인형을 보십시오.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연 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국민기업입니다. 자, 이 배당 공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2월 26일 날입니다. 바로 요 날이에요. 자, 대공황이 터지는 첫 번째 신호탄. 자,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종합주가 오늘서부터 초급락이 올 것이다.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권이 왔죠. 여러분들은 제2의 IMF,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미리 선점을 하시고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저랑 인연을 맺으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재산이 이 어려운 시기에 10배로 이상 늘어나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212탄입니다. 212탄.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자, 2016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게 되면 경제 대공황, 제2 IMF 국가부도의 사태가 엄청나게 큰 후폭풍으로 터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에 나를 만나는 모든 국민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제가 바꿔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 수익률 자료를요 4년 동안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자,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이렇게 4년 동안 카페 방장이 꾸준하게 수익률을 공개를 하는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단 한 군데도 없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대박 주식 시리즈 212탄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인데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5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42만원입니다. 42만원 잠재자산이 42만원짜리입니다. 자, 이 종목이 뭐 하나 빠진 것도 없죠. 뭐 하나 빠질 것도 하나도 없는데 종합주가가 이렇게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번에 6만원, 6만 5천원까지 깼어요. 6만 5천원. 자, 42만원짜리가 6만 5천원까지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거의 뭐 8토막 가까이 난 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돈 많으신 분들은요, 제가 이 종목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고 회사의 업력, 그러니까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한 종목에 이런 종목은 최하 5천만 원을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한 종목 추천 비용이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유료 사업을 접었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세상을 만들고자 이 대공황이 오는 이런 시기에 지식인의 한 사람이 평상시에는 뭐 경기가 좋았을 때는 제가 유료 추천업을 했었지만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직장에서 다 퇴직하고 쫓겨나고 이렇게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오게 될 텐데 지식인이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지금 바꾸면서 여러분들 자본이 없다라고 해도 아니면 이번 급락장에 전재산을 잃었다라고 해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인생을 바꿔 드리겠다. 그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42만원짜리가 6만 5천원을 깼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약 40% 정도 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조정이 오고 있어요.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무조건 이 종목은요 2만원까지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2만원. 자, 2만원까지 빠지게 되면은요 이거 지금도 초대박이에요. 지금도 평상시 같으면은요, 평상시 같으면 지금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당장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동 구간이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는데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6만 5천원을 깨고 2만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자, 2만원이면은요 목표가를 1차 어디로 잡을 것이냐, 목표가를 20만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10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이번에 1400포인트였었을 때도 6만 5천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무조건 6만 5천원을 깨고 내려갑니다. 자, 6만 5천원을 깨고 내려가면 2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고요. 1차 목표가 20만원만 잡아도
1000%는 거저 먹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같으면 이 종목 무조건 이 한 종목으로 제 추천 금액이 돈 많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5천만 원을 이전에도 이런 종목은 제가 5천만 원을 추천 금액을 잡았는데요. 지금은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돈이 없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번 주식시장에서 많이 손실이 분들, 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라고요.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여기 후원금 제도라고 있죠.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 링크, 이 밑에는 전부 다 유료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원금 제도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이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라고 나오죠.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 돈 버는 비결은요,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 그리고 주변에 돈을 많이 벌어준 사람,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인연을 맺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셔서 돈 버는 비결을 옆에서 귀동냥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대로 같이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돈 많으신 분은요, 모조리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지금 212탄인데 212탄 220개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그게 돈 버는, 빨리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240개 종목이라고, 여기 지금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2016년도에 제가 이 종목을, 자, 240탄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때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제가 지금 212탄째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익률 240개를 제가 몽땅 추천하고 제가 다 샀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많이 샀고요. 자, 이제 이때보다 더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최하 1000%짜리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매달 18일 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 날 월 배당을 6%씩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금에 관심 있는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유념있게 지켜보시고, 이제 여태까지 돈 버는 비결,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을 했던 카페입니다. 자, 이 카페였는데 제가 잠시 수익사업을 멈췄어요. 자, 이때 보시면, 자, 이날, 자, 이날 이 포스트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번에 코로나로 주가가 빠졌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드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종합주가가 많이 반등이 왔죠. 넋놓고 계시지 마시고요. 보유주식을 전부 다 정리하시고, 삼성전자 올라타신 분들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모조리 다 옮겨 타십시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국가부도 사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제가 국가부도 사태가 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 이야기 헛뜻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증권방송 TV를 아무리 그 유명한 사람들 방송 매일 쫓아다니면서 봐도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대공황이 첫 번째 신호탄이 왔다, 보유주식 몽땅 정리해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최고점에서 찍어드린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럼 네가 저기 뭐야, 글을 한번 써봐. 시리즈 211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요, 2016년도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올린 수익률입니다. 이때 수익률보다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211탄인데
이 종목이 4배, 5배 넘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런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8,000원입니다. 8,000원. 자, 8,000원인데 종합주가가 이번에 급락했을 때 얼마까지 빠졌냐? 3,000원을 깨고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은 뭐 두 토막 가까이 깨고 내려간 겁니다. 그다지 많이 빠진 종목 아니에요. 잠재자산이 8,000원에 이번 종합주가 급락장에 3,000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뭐 한 거의 두 토막 정도 이렇게 났는데, 자, 이 종목이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약 5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다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리고서 다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은 종목인데요. 거기에다가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리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3,000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1,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심하면 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가 항상 그렇죠. 211탄째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자, 대공황이 오면,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면 이 종목은 이번에도 3,000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잠재자산 대비 뭐 7토막, 8토막이 나는 구간입니다. 1,000원대면.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6년 연속 흑자 지속이다가 최근 분기에 일부 영업이익이 손실이 조금 왔습니다. 그렇지만 적자 폭이 크지는 않다. 사내 현금 흐름도 아직은 양호하고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다, 거의 다, 상당수 많은 기업들이 다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어차피 감수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1,000원까지 빠지게 돼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원이라면, 1,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으로 잡고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인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800%는 커지는 종목이고요. 1,000원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재자산 8,000원을 뚫고 올라가면은요, 12,000원까지 홀딩을 할 겁니다. 12,000원. 그러면 1,200% 이렇게 수익이 나죠. 근데 여기에 쇠폭이 터져서 만에 하나 1,000원 미만으로 빠진다면, 그건 뭐 2,000 단위로 수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최근 분기에 약간 손실이 있다라고 해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뭐 이렇게 좋은 종목, 잠재자산 대비 8,000원 대비 1,000원까지 빠지면 거의 뭐 8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최하 추천 금액이 이전 같으면 1,000만 원이었죠 지금은 이제 멤버십 후원 제도로 바꿔서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드리겠다. 그리고 그나마 나는 후원할 돈도 없다 그러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해 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기회, 대공황이 오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자, 유튜브에서 더보기 나를 누르시면은요,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더보기를 누르면, 자, 지금 이 밑에는요 유료 카페인데 제가 지금 유료 카페를 지금 잠시 수독을 했습니다. 자, 이 후원 제도, 멤버십 후원 제도를 링크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안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 보시고요,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창립이 된 법인기업입니다. 매달
매달 18일입니다. 매달 18일날 연 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앞으로는 점점 배당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전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네이버에서 나를 때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유료 카페입니다. 유료 카페 운영을 한 지 지금 9년이 됐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시기에 제가 아는 금융 지식으로 돈벌이는 할 수 없지 않는가. 자, 평상시에는 제가 유료 사업을 하면서 돈벌이를 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제가 아는 금융 지식으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잠시 제가 수익 사업을 포기하고요. 포기하고 지금 멤버십 회원 제도로 바꾸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뵙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오른쪽에 이거를 보십시오. 자, 오늘 뉴스에서 나왔죠. 이번 급락장에 미국의 그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날. 자, 월